신앙인들에게 기도는 목숨처럼 소중한 가치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든 소통 채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채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조금 아쉬운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본질 중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 계획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실상은 다른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가 잠겨있는 녹슨 수도꼭지 같습니다.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데 꼭지를 틀지 않고 어쩌다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로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도 중요한 기도를 잃어가고 있고 성도들의 무릎은 점점 허약해져 갈까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죄와 악으로 물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이단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경고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의 힘은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똑똑해진 인간들이 위험한 고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잘못된 유형의 기도를 경고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중언부언은 쓸데없는 말을 자꾸 짓거리는 것입니다. 또 의미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짓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같은 기도를 자꾸만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면 우리 중에 중언부언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녀를 위한 기도는 거의 매일이 똑같습니다. 기도의 표현도 매번 거기서 거기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재미있게도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기도를 지난 2000년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반복해왔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는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반복이나 표현의 반복을 문제 삼으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과 틀을 제시해 주신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의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과 기도의 횟수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양이 중요한 논점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같은 말을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티베트의 불교 사원 한쪽에는 원통형으로 만든 통들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마니차라고 하는데 외부에는 만트라가 새겨져 있고 내부에는 경문이 새겨진 두루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일반 신자들 뿐만 아니라 승려들도 이 마니차 통을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죄업이 하나씩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통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경전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통들을 다 돌리고 나면 경전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경전의 능력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가면서 죽으라 통들을 돌립니다.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좋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도 다다익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무한 반복 속에 숨어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 사상입니다. 정성이 쌓이고 쌓이면 신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방인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까지 세팅을 시켰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횟수를 헤아리기 위해
묵주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묵좌를 돌리면서 기도의 횟수를 세웠고 그 횟수를 세면서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생각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은혜를 받기 위한 자신의 공적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복이 아니라 반복하면 더 잘 들으신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고 그 정성이 갸륵하면 그때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산신령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기도는 어차피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주님은 같은 기도를 세 번 반복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반복하셨을까요? 마태의 기록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심정으로 주님이 세 번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 반복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은 이 내용의 기도를 그 밤에 더 많이 반복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에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아합과 대결하던 엘리야는 동일한 말로 일곱 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중언부언한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자신의 마음과 전 인격, 모든 힘이 다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받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고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거기 담겨 있고 때로는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기도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표현의 변화도 그다지 없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열정이 있는 한 기도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방금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를 만큼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